자, 2회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1단계는 1분, 2단계는 30초, 3단계는 15초죠. 1단계, 2단계는 말하고, 3단계 15초는 머리로 생각의 속도로 따라잡습니다. 먼저 볼까요? 갑은 비군소에게 액화 석유가스 LPG 신청을 했고, 16년 3월 5일 허가가 나왔고, 인접 주민을 제3자죠.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던 2016년 12월 5일, 이때 LPG 허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제3자 같은 경우는 제소기간, 쟁송기간 따질 때 안날로부터 90일이니까 나중에 보면 16년, 17년 넘어가겠네요. 16년 12월 5일에서 플러스 3. 자, 1, 2, 3월이죠. 그러면 17년 3월. 12월 1월이 30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2월달이 28일이면 플러스이니까 거의 5일이 될 겁니다. 자, 2017년 3월 5일 전까지만 심판을 제기하면 적법한 심판 제기로 본다는 심판법 27조 3항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험이 있어서 조례 6조 동의서 미제출 결의에 따 위법을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10일 잘 보세요. 처분 날짜로 따지면 쟁송 기간이 도가 된 거고, 그렇지만 12월 5일 안날을 기준으로 하면 쟁송 기간이 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취소 재결이 나왔고, A도 행심위에서 취소 재결이 나왔고, 조례 위반이라는 근거네요. 2017년 5월 16일 재결서 정문이 송달되면 이날이 20조 1항 단서가 된다. 갑은 위법사유 주장으로서 첫째, 제3자에 불과하다. 이건 제3자 소송이 쟁송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유가 없겠네요. 청구인적계에 결여됐다는 거 이유 없고, 쟁송기간이 경과됐다고 하는데 이날로부터 따지면 경과되지 않았네요. 두 번째, 중인 동의 허가 요건인 A도 관련 조례에는 액화석유가스법 6조 2항의 유인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조례라면 이러한 취소 재결은 무효다.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재결은 취소 사유겠죠. 여기는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2017년 8월 10일에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재결서 정문 송달시로 따지니까 5월, 8월, 16일, 10일 재소기간 도가 되지 않았겠네요. 첫 번째, 출소기간, 재소기간 도가 여부, 소외 대상, 지금 갑이 하는 거죠. 갑의 취소 소송에서 출소기간 경과 여부와, 자, 그 다음에 소외 대상, 피고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자, 지금 갑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LPG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비로소 발생했네요. 갑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갑의 취소 인용 판결 확정됐을 때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했을 때 인용 가능성을 검토해 봐라. 자, 답안지에 일단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먼저 1단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출소기간, 재결서 정문 송달, 입조 1항 단서, 충족, 소외 대상, 인용 재결, 원처분주의, 고의한하자, 내용상하자 포함, 따라서 19조 단서의 재결 취소송, 피고는 재결을 행한 A도 행심이.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첫 번째, 제3자, 인인 쟁송,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 인정, 따라서 청구인적 격 인정. 주장은 이유 없고, X. 쟁송기간 관련해서 심판법 27조 3항 정당한 사유 있으므로 안날로부터 90일 내. 따라서, 적법. 따라서 이유 없고. 두 번째.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 하자는 중대. 명백 X. 따라서 취소 사유. 무효 주장 이유 없다.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 그 중에 법령 위반. 위법 관련해서 기판력이 미치는지. 인용 판결이기 때문에 미친다. 과실. 공무원의 유연심 사건이 없다. 과실 X. 따라서 기각. 인용 가능성 기각. 이런 식으로 주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 봅니다. 출소기간, 제소기간. 여기는 20조 1항 단서가 문제가 되겠네요. 재결서 정보 송달이니까. 여기는 문제 없다. 대상. 원초분주의 재결주의, 원초분주의다. 재결 고의한 위법의 의미, 내용상하자가 포함되는지 포함된다. 이 복차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제3자 행정의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19조 단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피고적격 13조 2조 2항
소의 대상이 재결이라면 재결을 향한 재결청인 행심위가 피고가 된다. 본인이 놓친 것만 체크하세요. 청구인적격 일반론 간단하게 써주고 법률상의 의미 이건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쓰면 된다. 청구기간이 도가 됐는지는 심판법 27조 3항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즉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안날로부터 90일이면 특별히 문제 없다. 무효 여부 위법한 조례의 효력은 공정력이 없으니까 무효다. 이런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처분 대신 재기라고 써도 돼요. 하자는 중대하나 뭐가 없다? 명백이 없다. 자, 본인이 놓친 것만 나중에 체크합니다. 2조 책임 여부 성립요건 쓰고 그 중에 법령 위반 관련해서 기판력이 미치는지 쓰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 특히 위헌 법령을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 하고 헷갈렸던 것만 찾아서 체크합니다. 놓친 것들만 체크하세요. 대상 적격. 물론 이거 대신 원처분지 재결주의 이런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원처분지 재결주의 처음부터 써도 상관없다. 이목차는 쓰지 않고 곧바로 사은포섭을 해도 상관없다. 자, 19조 본문 적용서는 새로운 원처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9조 단서에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했던 것처럼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단계에서도 1분 리마인드 한 다음에 목차에다 체크하고 체크된 부분만 답안지를 보세요. 자, 2단계 들어가 볼게요. 2단계. 자, 2단계 30초입니다. 들어갑니다. 출소기간, 재결서 정보는 송달 시로부터 90일 내 통과, 소외 대상, 인용 재결, 따라서 원처분지, 19조 단서, 고의한 위법, 내용상하자 포함, 19조 단서, 재결치 소송, 피고, 재결에 관한 행심이, 주장의 타당성, 제3자, 인인 쟁송, 법률상의 통과, 쟁송기간, 심판법 27조 3항 정당사유 있음으로 통과, 세 번째,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 취소 사유, 따라서 이유 없다. 여기서는 법령 위반 관련해서 기판력이 미치는지 인용재결이니까 미친다. 과실, 유연심 사건 없다. X, 따라서 인용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이다. 이렇게 30초 동안 하는 겁니다. 자, 출소기간에서는 입주일항 단서, 재결서 정보 송달, 소외 대상에서는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 19조 단서, 재결 고의한 위법, 내용상하자 포함, 따라서 19조 단서에 따른 재결 취소송, 피고는 재결을 행한 행심이 합의 행정청이니까 주장의 타당성, 자, 제3자도 1인 쟁송 재개할 수 있다. 쟁송 기간은 제3자 통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몰랐다면 심판법 27조 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180일 도가 됐더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헌인 조례의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다. 왜?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성이 없으므로. 국가배상 목차를 떠올리세요. 국가배상 청구 성립요건 그중에 법령위반과 관련해서 위법성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그리고 위헌법령을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 여부. 자, 이 목차를 떠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만 마지막 답안지 압축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키워드만 그런 식으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